진규하다 진규해. 첫인상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차갑고 말 걸기 무섭고 그런 얘기를 많이 우와, 들었어요. 얼음공주네, 얼음공주. 어, 맞아. 나 초등학교 때 별명이었어. 친구가 많이 없었지. 어, 속상해. 나는 워낙 친한 편이기도 하고 항상 웃고 있어서 그런지 선생님은 애들이 웃어. 나도 얼음공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싶다. 냉미녀. 어, 냉미녀. 그래서 막 돌을 하시니까 이런 거지. 아. 그런 것도 엄청 많이 당했단 말이야. 나는 그런 거 안 당해봤어? 풀매하고 지나가면은 상명도? 강남역 그 거리 알지? 어. 그래. 아, 알아. 이거 한 번 당하고 한 30초 뒤에 갑자기 저기 인상이라서 내가 그런 적 있어. 호구상인가? 호구상? 호구 쪽은 그런가 봐. 사실 나도 좀 쌩얼은 강아지상이지 않나? 화장하면 이렇게 고양이 상이 드는 그런 거야. 고양이보다 더 약간 찰 뭔지 알아? 찰! 디테일하네. 찰으로 가자, 찰. 지금 제가 한 이 센언니 메이크업을 솔라한테 한번 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베이스를 먼저 해볼 건데 완전한 이미지 정신을 위해 제가 쓰는 25호 파운데이션을 솔라한테 발라볼 건데 나는 이거랑 35호랑 섞어서 35호? 멋지다. 나는 까만 거 좋아해서 25호 처음 발라.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막 엄청 어둡지 않아. 까무잡잡한 복선 뭔지 알아? 피부가 딱 21호 그 정도여가지고 조금 더 하얗게 보이고 싶을 때는 19, 17 이렇게 바르고 그냥 내추럴하게 할 때는 21호? 35호 쓰면 나랑 몇 호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17호 쓴다 치면은 거의 20호 차이. 옛날에 언니랑 나랑 화장품 안 갖고 와서 서로 빌려달라 했을 때 내가 언니 파운데이션으로 여기 쉐딩하고 언니가 내 걸로 코 세워주나 이렇게. 내 피부가 너의 그림자라고. 좋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컨투어링이란 걸 할 건데 쉐딩을 먼저 해줘볼게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35 컨실러인데 솔라가 좀 동글동글하잖아요. 네. 동글동글하면은 좀 귀여워 보일 수 있으니까 옆에를 좀 쳐서 이렇게 보이게. 목색과 이 얼굴색이 보통은 얼굴이 너무 하얘서 다른데 지금은 얼굴이 너무 까매서 달라. 스쿨포스쿨 이걸 한번 더 쓸어줄게요. 아직도 끝난 게 아니죠. 3단계 하이라이터를 해줘야 돼요. 입체감을 중요시하시네요. 환불 받으려면 입체감 있어야 돼. 뭔가 티 안 나는 것 같은데 됐어. 이때 지금 어때? 지금 무서워? Nope. 구독? 눈화장을 들어가 볼 건데 오, 엄청난 섀도우를 색깔 되게 특이하다. 보라색도 있고 막 민트색도 있고 핑크색이 마음에 들어. 그냥 오늘 사용할 수 없겠네.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얼굴에 반 눈이어야 돼요. 함부로 시도할 수 없는 색 파란색을 발라볼 건데 이런 거를 이때 써줘야 지금 언니가 발랐는데 눈이 되게 밤하늘 밤하... 오로라 같아. 다행이야. 이렇게 오로라 될 수 있는 거지? 너무 오로라. 어? 어? 생각보다 진하네? 보통은 더 진한 이 색깔. 괜찮은 거 맞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겠지? 괜찮아? 왜? 다 어떤데? 아, 괜찮아, 예뻐. 어, 예쁜다. 예뻐. 어? 예뻐.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아, 예뻐. 왜? 털다가 내 손에 있는 섀도우가 묻었어, 너한테. 이게 뭐야? 손검댕이 묻은 것 같아. 괜찮아? 아이라인을 그려볼 건데 눈꼬리를 올려서 캣츠아이처럼 그려볼 거예요. 아이라인을 잘 못 그려서 먼저 분위기가 아까랑 확 바뀌어버렸어. 괜찮은지 모르겠어. 뭔가 좀 어색하긴 하다. 되게 노력해볼게. 내가 속눈썹도 되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눈은 정해진 것 같아. 마스카라를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캐치 아이야? 아까 섀도우만 했을 때보다 완전 괜찮아진 것 같은데? 눈에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낯선 눈썹 같아.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긴 했는데 새로워. 립은 제가 특이한 색을 좀 가져와 봤는데 어떻게 너 이런 걸 바르냐고.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이긴 한데 한번 도전? 도전. 도전. 아니, 처음에 보고 약간 쉐딩하는 건 줄 알았어. 뭐. 립스틱인데 조금 톤을 죽여줄 거예요. 갈색깔로. 초콜릿 냄새 막. 초콜릿 냄새야. 먹었어? 아니, 먹어본 게 아니라 그냥 이빨에 묻으면 먹게 되잖아. 근데 초콜릿 맛은 난다. 아, 내가 먹었다는 게 아니라 알지? 보랏기가 도는 버건디 색깔? 지금 바르셨네요? 네. 이거 저의 최애 립이에요. 나 이런 색깔 처음 발라봐. 넌 맨날 막 코랄 이런 것만 바르잖아. 어? 언니 립스틱. 아, 아니야. 나 네 틴트 좀 빌... 아니, 안 빌릴래. 이러고 절대 같이 못 썼잖아. 좋아요?
저의 메이크업을 솔라에게 해줘봤는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저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이게 평소에 해보지 못할, 네. 오늘 아니면 못할 상상도 못했던 아플라 흑화 버전.